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PL테크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인데요. 어제부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2009년에 출시된 삼성에서 나온 애니톨이라는 제품이고요. 모델명은 SSE-550입니다. 원인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제가 9V 건전지를 교체할 때마다 케이블이 엄청 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마 케이블만 교체 잘 해주면 다시 작동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9V 건전지식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일 듯 싶어요. 지금부터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아주 작은 나사 4개가 보입니다. 이걸 다 풀어주시고요. 옆구리 부분을 일자 드라이버로 잘 열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열리네요. 자, 여기가 배터리 소켓 연결 부위인데 벌써 부식이 돼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메인보드를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필름식 커넥터가 있습니다. 위쪽 갈색 레버를 위로 열어주시고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잡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드를 잡고 있는 플라스틱 가이드 두 개가 보이네요. 이거를 양쪽으로 제껴주시면서 메인보드를 살짝 들어주시면 메인보드가 빠집니다. 배터리 커넥터는 고장나서 안 쓰는 테스트기에서 적출하겠습니다. 이제 이 커넥터를 잘 메인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납땜질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보드를 다시 위치 시켜주시고 필름형 커넥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조립하기 전에 건전지를 넣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이제 역으로 잘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안양에 갈 일이 있어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통계팀입니다. 이어서 약 700m 전방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